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우리는 각종 질병에 대비를 해서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갱신 시점에 보험료 폭탄에 깜짝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예전보다 부쩍 오른 보험료에 유지를 해야 하나 혹은 전환을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착한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확정금융 종신보험을 통한 자산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요. 보험료의 부담은 최대한 낮춰가시면서 똑똑한 준비해보시기 바랄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이 가능한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주시고 1대1 상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부쩍 오르는 비싼 실손 의료비를 착한 실비로 전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국민 보험으로 알려져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모두들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자, 실손 의료비 보험을 다 준비하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보험료 인상이 됐다라는 갱신보험료 안내장을 받게 되면 아직까지는 뭐 20대나 30대나 40대 또는 어린이 정도에서는 그 보험료의 인상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고민을 안 하시지만 정작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 되신 분들은 이제 슬슬 고민에 많이 빠지고 또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상담을 가다 보면 너무 보험료 인상이 돼서 홧김에 해지해버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홧김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다시 문의를 주시는데 이미 질환이 있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니 난 큰 병은 없다 그냥 골다공증 약 먹고 있고 뭐 혈압 당뇨약 먹고 있다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아무리 의료 실손 의료비가 착한 보험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다 유병력자로 들어가서 할증 보험료도 오르고 또 보장의 폭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너무 많이 갱신돼서 고민이신 분들은 전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 같이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청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환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갱신 보험료 인상 안내장을 받게 될 때는 예전에 5년에 한 번씩 안내장이 오시는 분이 있죠.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실손 의료비가 5년에 한 번씩 인상되는 경우에 이때는 언제? 내가 입원해서 퇴원하고 나갈 때 원무가에 내는 병원비의 100%를 기준병실 사용했을 때 병원비의 100%를 다 해주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아마 2009년도 이전에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러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갱신 안내장이 날라오죠. 이거는 원무가에 내는 돈의 90%,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다 되는 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에 합해서 내가 병원에 내는 병원비의 90%까지 보상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착한 실손 의료비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90%죠. 똑같이 90%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90%에서 80%로 바뀌었죠. 네, 8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 3개가 따로 빠져 있어요. 실손 의료비가 갱신돼서 올라가는데 주범인 바로 MRI나 뭐 도수,
증식치료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다음 주사치료. 이 특약 세 개가 같이 플러스해서 이렇게 착한 실손 의료비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자 내가 5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든 3년에 한 번씩 갱신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고민인 게 왜 고민이겠어요. 이 상품들은 이미 다 단절이 된 상품이죠. 내가 기존의 보상이 너무 좋아도 내가 새로 가입하고 싶어도 이때 상품은 이미 다 단절이 됐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손보다 어떻게 해요? 보장의 영역이 굉장히 넓죠. 넓고 병원에 입원한 100% 다 해주고 또 보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없고 이 보험을 유지해서 계속 혜택 보는 사람만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인상 돌아오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내가 계속 청구해서 보상받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어떻게 해요? 인상이 많이 돼도 별 저기가 없죠. 왜? 내가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실손 의료비를 좋은 거를 가입을 했지만 내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내가 혜택을 보지 않는데 안내장은 계속 인상이 돼서 매월 매월 없어지는 걸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홧김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고 계속 혜택 보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보지 않아도 혜택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보험료가 똑같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홧김에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이 전환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환 제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험을 유지하면 유지하고 새로 들면 새로 드는 거 전환이란 뭐냐라고 하시면 바로 금감원에서 실손 의료비를 전환해줘라. 너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환을 해줘라. 유지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줘라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보험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걸 해지하고 아무 때나 나 이 전환제를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고요. 내가 현재 보험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그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같은 보험회사 A보험회사에 내가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 그러면 A보험회사의 착한 의료실비로 그대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알릴 의무를 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3개월 이내 치료받은 게 있느냐 뭐 2년 이내 이런 알릴 의무를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기존에 혈압약을 먹었든 당뇨약을 먹었든 어떤 약을 먹었든 그대로 보험사가 인수를 해주고 현재 보장해주는 실손 제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100% 받았던 거 급여나 비급여 쪽에 본인 부담금이 10 내지 20% 정도 내가 생겼지만 그닥 보험료는 굉장히 착하고 좋다 그러면 이렇게 전환 제도를 이용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환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홧김에 너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고 내가 그닥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막 해지를 하시는데 꼭 이런 전환 제도를 알아보셔서 담당하시는 전문가님께 의뢰를 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 100%짜리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어떤 담보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실손담보라는 건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해주는 게 실손담보예요. 그죠? 그 병원에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돈, 이게 이제 실손담보라고 하죠. 우리가 실손의료비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100%짜리 이런 실손보험을 들 때는 내가 이 실손담보 하나를 가입하기 위해서,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이런 특약들을 같이 가입을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이라든가 상해 후유장애, 요거를 기본담보로 해서 같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는 실손의료비 담보 하나가 필요했지만, 이 담보들을 다 같이 구성을 해갖고 물론 진단비나 수술비나 입원비는 뭐 안 가져가도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비 다 해주는 건 실손 담보지만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는 왜 필요했을까요? 자, 이걸로는 간병비라든가 아니면 단절된 뭐 소득 대체 자원으로 아니면 어떤 부대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떤 해외 치료비 이런 걸로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손 담보를 가입하기 위해서 이런 부대적인 같은 담보들을 같이 엮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갱신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었고 일부만 갱신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50 이제 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갱신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 이제 와서 증권 꺼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실손담보만큼은 전환제도를 꼭 이용해서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
기존의 100%짜리 실손보험에서는 어떤 담보들이 있었을까? 자, 일반상의 의료실비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제가 100%다, 90%다 이 보상 여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는 내가 어떤 시기에 가입을 해서 어떤 담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나는 이러이러한 가족력이 있으니 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어라고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알려드리는 건데요. 자, 일반상의 의료실비라는 담보가 있었고 상해 입원 상해 통원 의료비라는 담보가 있었습니다. 100%짜리에서는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와 질병 통원 의료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담보를 내가 병원에 입원하든 할 때 다 받을 수가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일반 상해 의료 실비와 상해 입원과 같이 중복으로는 못 가져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상해 의료 실비와 질병 입통원을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일반 상해 의료 실비 빼고 상해 입통원과 질병 입통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증권을 보시면 둘 중에 하나겠죠. 상해 의료 실비냐 질병 입통원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증권을 한번 보셔서 내가 어떤 담보를 갖고 있느냐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상해 의료 실비는 어떻게 보상이 되냐 이 담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담보거든요. 좋고 혜택이 많은 담보인데 이 좋은 담보를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무턱대고 막 해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일반 상해 의료 실비는 자 내가 오늘 다쳤어요. 오늘 다친 날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다친 날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기준병실이 없으면 대부분 2인실, 1인실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기준병실 나오면 막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일반 상해 의료 실비를 갖고 있으신 분은 병원에 기준병실이 만약에 없어 2인실도 없고 1인실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1인실에 들어가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똑같이 이 담보에서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실료가 가장 비싸잖아요. 병원에서는. 근데 내가 1인실이든 2인실에 있어도 7일까지는 내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일반상의 의료실비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산재사고 때 의료실비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있어야 해주는 게 의료실비라고 그랬죠. 자,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산업재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산재로 처리받았을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가해자 차량에서 내 병원비를 다 해주고 내가 일하지 못한 거를 합의금으로 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의 의료실비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50%까지도 보상이 된다. 산재에서 처리받아도 자동차 사고에서 처리받아도 50%까지는 보상이 된다. 자, 산재 처리까지는 몰라도 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이 50%까지 보상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내 보험 찾아먹기 이런 거 잘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건강 비적용 이건 뭘까요? 내가 국민건강 이거는 의료실비는 국민건강공단과 관련된 연관 상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에 한해서 보험회사가 100% 병원에 비해 내는 100%를 해주기로 되어 있죠.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은 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병원에 내는 돈이 커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병원비에 진료비에 40%까지 해준다.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갔는데 해외에서 다쳤어요. 다쳐서 병원 갔어요. 지금은 해외여행보험을 들고 가지만 해외여행보험을 안 들고 갔을 경우 지금 실손에서는 이런 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자, 일반상의 의료실비에서는 내가 해외에 가서 다쳐서 병원에 이용 갔다. 그거는 국민건강 적용이 안 되죠.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병원비에 40%도 해준다. 자, 병원에서 한의원이라든가 한방병원 이런 거는 입원할 때는 해주지만 통원할 때는 안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한방병원 한의원도 다 보상을 해준다. 자, 다쳐서 자동차 사고가 났든 아니면 어떤 사고로 다쳐서 한방병원에서 처약해서 먹어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 부담금도 없어요. 자, 일반상의 의료실비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됐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한도를 갖고 있는 분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입원을 안 해도 내가 MRI 다쳐서 MRI 찍고 뭐하고 했더니 하루에 150만 원 났다. 그럼 150만 원이 본인 부담금 없이 나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반상의 의료 실비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이득을 보는 그런 담보예요. 물론 지금은 단절돼서 없죠.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일반상의 의료 실비 담보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방금
일반상의 의료 실비에서 자동차 사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이분이 차에 이렇게 밀쳐서 다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 회사가 병원에 내준 돈이 294만 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게 내가 들어오는 일반상의 의료 실비라는 담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보상이 되는 줄 몰랐던 거죠. 자, 왜? 병원에서 입원해서 있는데 자동차 사고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돼.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일반상의 의료 실비 담보를 갖고 있으면 보상이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런 담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동안 못 받았었어요. 자, 얼마가 나간다고요? 자, 자동차 사고나 산재 치료 시 병원비, 자동차 사고 병원비, 예, 50%까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상해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자, 일반 상해 아까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라 했죠. 365일, 1년입니다. 기간은 더 길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 이런 거 50% 보상 안 되죠. 한의원 한방병원 안 되죠. 해외 치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어요. 자, 100% 실손 보상. 우리가 가장 손해보험에 손실이 가장 높은 게 바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입니다. 이게 지금 실손에서는 보상이 안 돼요. 착한 실손에서는. 근데 과거에 100% 90%짜리에서는 이 실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인한 백내장 시술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한쪽 눈에 보상 처리 했을 때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세요. 자, 한쪽 눈에 다초점 인공체 수정 삽입술을 한 게 295만 원입니다. 근 3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이거를 양쪽 눈을 다 하게 되면 두 배가 나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낸 돈이 395만 원이에요. 근 400만 원도 되죠. 근데 이거를 양쪽 눈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800만 원. 이게 실질적으로 100% 90%짜리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90%도 똑같아요. 상해 입통원, 질병 입통원. 다만 앞에 면책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어요. 훨씬 더 좋아졌죠. 그리고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뭐 치질요실금이 국민건강보험되는 부분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100%도 좋지만 90%도 굉장히 좋아요. 자, 90%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로 병원에서 검사하고 입원하고 혜택을 받던 분이 자 90%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무가에 내는 돈의 90%, 180만 원 돈 쓴 거에 90%, 나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나 90%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다 해도 갱신보험료가 똑같이 인상이 돼서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착한 실손의료비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앞에하고 똑같죠. 사고일로부터 365일 똑같습니다. 자, 급여 부분은 90%, 비급여는 80%예요. 그리고 이제 상해 질병 통원, 본인 부담금 공제 있죠. 내가 병원에 가면 의원급은 만 원 공제한다. 종합병원은 15,000원 공제다. 상급 종합병원은 2만 원 공제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책도 90일 똑같이 가죠. 그리고 입원 하나 통원 하나 한방병원 치질 요실금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 다 보상이 된다. 그리고 비급여로 도수나 MRI나 주사치료 본인 부담금 늘어났죠. 이 부분이 착한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00%나 90%나 큰 차이가 안 나요. 다만 내가 보상받는 부분이 조금 줄었을 뿐이죠. 자, 이런 경우 자 어떻게 보냐면요. 비급여 특약 보면요. 자, 내가 체외 충격파 5만 원씩 매일매일 5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받아요. 그러면 기존에 100%짜리에서는 5천 원 공제하고 4만 5천 원이 됐을 거고 90%짜리에서는 의원급 공제하고 4만 원까지 보상이 되겠죠. 지금 실손은 착한 실손은 어떻게 해요? 비급여적인 체외 충격파는 30%가 본인 부담금이죠. 그러면 5만 원에서 30%면 만 5천 원 공제하고 3만 5천 원씩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보험료가 굉장히 착하게 저렴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MRI 같은 경우 MRI 찍으면 40만 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MRI 보상 받으려고 하루 입원했다 퇴원하고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MRI 때문에 입원할 일은 없다. 왜? 내 본인 부담금 30%, 4, 32, 12만 원만 내가 부담하면 28만 원까지 MRI 비용이 보상이 된다. 이게 바로 지금의 착한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착한 실손 의료비는 이렇게 들어가요. 입원하면 다쳐서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약제비 5만 원, 외래비 25만 원. 질병은 마찬가지예요. 25만 원, 5천만 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사, 비급여 주사다, 비급여 도수다, 비급여 MRI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특약 3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한 실손 의료비를 이렇게 가입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했을 때 그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자, 35세부터 50세까지 남성분과 여성분들을 제가 산출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35세 남성분들이 실손 보험료가 15,000원이 안 돼요. 50세 되시는 남성분들도 23,000원 정도 산출이 되죠. 여성분 마찬가지입니다. 35세 여성분 16,000원, 50세 되신 여성분이 36,000원. 그래서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조금 실손 의료비는 조금 더 비싸요. 그거는 남성분들은 자잘한 거 갖고 병원 잘 안 가시는데 여성분들은 병원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만큼은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지금 실손 담보 예시로 이 정도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여러 가지 특약으로 해서 갱신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분들은 내가 본인 부담금이 조금 늘었지만 보상의 폭은 기존과 많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손 의료비 그 갱신 안내장이 날라와서 너무 많이 올라서 화가 나서 막 갑자기 홧김에 해지하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 자체는 우리가 국민보험으로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 제도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꼭 상담 받으셔서 이 전환 제도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인의 강의 시간에는요, 착한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통 5, 60대 좀 되신 분들이요, 실비가 좀 보험료 폭탄으로 다가오는 걸 실감하시는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대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보험을 열어보시고 내 실비는 얼마나 올랐나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정말 이제부터 보장이 필요한 나이라서 이걸 해지를 할 수도 없고 또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같은 보험사에서 착한 실비로 저렴하게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실손 의료비를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모든 보험사에서 이 전환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손해보험회사에는 이제 실손 의료비가 계약 전환용 실손 의료비라고 따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생명보험회사에는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실손 의료비는 이제 손해보험회사에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보험사마다 다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어떤 질환이 있어. 그렇지만 보험료가 너무 많이 갱신이 돼서 부담스러우신 분은 내가 만약에 A회사에 실손 의료비를 갖고 있다 그러면 A회사에서만 전환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에는 전환 제도로 못 가죠. 거긴 신규 가입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질환이 있는 거를 다 고지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보상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도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만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미리 해지했다가 이렇게 다시 전환 제도를 이용하실 수는 없고요. 이런 건 모든 게 당일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실손 의료비 전환 일단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의 실손 의료비로 전환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함부로 해지했다가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하시면 새롭게 생긴 병력이 추가가 돼가지고 부담보 등 좀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해지하지 마시고 저에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기존의 실손 보험으로 보장을 이것저것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환을 하면 혹시 우리가 불리해지는 게 있진 않을까요? 이거는 전환하는 거는요, 그냥 전환하면 안 되고 충분한 상담을 받고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왜 전환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냐면 내가 가입한 회사에서만 전환 제도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어떤 기타 질환 등으로 꾸준히 보상을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전환 제도를 이용해도 그 보상을 똑같이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실손 의료비를 지금 착한 실손 의료비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는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보상을 해주시는 건데 다만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신경 정신 질환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경 정신이나 정신 우울증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신경과라면 어떤 허리 척추 이런 관련 질환은 보험사가 조금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전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인수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받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꾸기 전에 꼭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고지한 대로 병력 추가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전환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궁금한 게요. 갱신이 결국 문제니까 혹시 갱신이 좀 되지 않는 실비는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거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실손 의료비만큼은 갱신이 아닌 보험사는 없습니다. 이제 5년, 3년, 최근 1년 이렇게 갱신이 되는데요. 이 실손 의료비의 장점이 바로 물가 상승 다 반영을 해 주잖아요. 그죠? 지금의 치료비가 100만 원이지만 향후 10년 후에 이게 500만 원이다면 500만 원 한 돈에서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 손해율 아니면 내 나이가 위험 증가율 이런 걸 모두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만큼은 갱신이 아닌 회사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지금 존재하는 모든 실비는 다 갱신이라고 하니까 갱신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는 방법은 이 전환 기능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정말 비싸지는 실손 의료비, 여러분들이 보험료의 부담을 확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실비가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전환하기 전에 저희 전문가분들과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보장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특히 병력 있으신 분들이 실비가 비싸다고 함부로 해지를 했다가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불리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희와 상담을 한 다음에 해지하고 전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비는 물론이고요. 갱신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셔서 갱신되는 부분의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지금부터 많이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확정금융 종신보험으로 자산 관리학입니다. 오늘은 민종 전문가님과 그 방법을 살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종신보험 하면은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망보장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자산을 관리하고 또 늘려가는 방법도 있나 봐요. 네, 확정 금융 종신보험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다들 이제 연금이라든지 어떤 예. 저축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저축보험이나 혹은 적금 아니면 뭐 연금보험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그것들의 이자가 너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혜택을 크게 보지 못하거나 예. 혹은 내가 기대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종신보험들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사실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그쵸? 그런데 이 확정금리형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월 납입보험료만 잘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입 때부터 이미 나는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내 목돈을 대체 어디에다 넣어야지 내게 좀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시는데 확정 금리형이면은 금리가 뭐 얼마나 좀 좋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종신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높은 형태의 종신보험 확정금리형 같은 경우에는 약 2.75%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이제 복리기 때문에요. 단리가 아니라 복리기 때문에 꽤 아직까지 높은 이자율을 좀 기대하면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새해 맞이 목돈 마련 플랜으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우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너무 낮죠.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지만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가끔 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잠깐 오를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일반적인 서민들이 체험하기 좀 힘든 그런 수준이고요. 내가 저축하는 저축의 이자는 많이 오르지 않는데 대출 이자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우리도 뭐 일본의 경우처럼 제로금리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금리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낮아져 왔고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과거 IMF 때 이제 저축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 비과세 통장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얼마 후면은 이 비과세 통장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비과세 통장이 없다거나 아니면 장기 저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오늘 유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로 적금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적금을 가입할 때 나는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니까 요 정도 이자는 받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가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사 이자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채웠을 때 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뿌듯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금의 이자가 사실 내가 생각한 거에 반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적금을 하러 가면은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자율이죠. 그쵸. 이거 몇 퍼센트짜리 상품이지? 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대충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는 5%짜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5%는 거의 없습니다만 5%짜리 적금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10만 원씩 저축하면 원금이 120만 원이니까 6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겠구나라고 누구나 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120만 원 곱하기 5% 그렇죠.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6만 원은 내가 어쨌든 이자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하면 60만 원을 기대하면서 저축을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 적금 같은 경우는 매달 불입을 하는 거죠. 매달 넣는 거기 때문에 12개월 전체 은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달에 넣는 것만 12개월 전체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달부터는 11개월, 그 다음 달에는 10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달에 하는 저축의 경우는 0.42%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걸 생각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계 이자율을 내보면 실질적으로 나는 5%짜리에 가입했는데 실질 이자율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7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떤 이자를 받든 간에 이것은 세금으로 떼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71%도 안 되는 것이죠. 15.4%를 떼어가기 때문에 나는 6만 원을 생각하고 적금을 불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32,500원에서 여기서 또 이자소득세 15.4%를 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27,000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받으려고 1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적금을 100만 원씩 넣는다는 게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려운 것을 한다. 그래서 100만 원을 매달 적금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도 실질적인 이자는 1년이 지났을 때 27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5%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에 가서 적금 상품을 찾으면 아마 1%에서 2%대의 상품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5%짜리 적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 적금도 잘 뜯어보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연간 몇 천만 원 이상 소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로만 받아야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인트로 받아야만 그 이자율을 충족시켜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금융권 은행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대부분 1%에서 2%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월 100만 원씩 적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요즘은 10만 원 정도의 이자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예. 내가 10년 동안 그러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 100만 원씩 불입을 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다 하더라도 10년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결국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금으로는. 그러네요. 내가 좀 돈을 모으겠다고 금리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적금을 넣어놓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좀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대책으로 오늘 소개해 주시는 네.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은행 이자는 대부분 다 단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낸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라면 복리는 내가 낸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또 발생하는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예. 하기 때문에 복리의 경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데요. 사실 뭐 가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3년에서 5년 정도, 10년 이상 너무 길다. 예. 3년에서 5년 정도만 저축했을 때 이자가 좀 많은 것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저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 앵커님도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가서 그 적금부터 가입을 해야 되겠죠. 해야죠. 사실상 그런 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상품을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오히려 위험한 그런 상품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복리 이자가 돼야지만 돈이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실인데 이 복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긴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결국 위험 요인을 꼭 안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축을 하려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연금보험이에요. 네. 연금보험은 이제 복리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금은 확정금리형 상품이 없습니다.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예. 있는데 우선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 이 연금보험의 경우는 사실 좀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돼봐야 아는 거죠. 이 변액연금보험의 경우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이 가입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보수적인 분들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금의 손실을 극도로 꺼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가입하는 그 연금보험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내가 가입했을 때의 이율은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3%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율은 끝까지 3%가 아닙니다. 5년 이후에는 뭐 예를 들면 1.5%로 낮아지고 10년 이후에는 0.75% 혹은 0.5%까지 낮아지는 연금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금보험을 5년, 10년간 부어서 그 10년 이후에 바로 연금을 타려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10년 정도는 불입을 하고 그 이후에 20년 정도는 거치를 했다가 연금을 받아야 그만큼의 이자가 그 시간 동안 쌓이고 그래야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가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가 있죠. 특히나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내가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거치 기간을 굉장히 늘려서 이자를 최대한 극대화시킨 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시이율의 연금보험의 경우는 5년만 이자를 많이 주고 5년 이후에는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이걸 가입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설계서라든지 표를 보고 가입을 해요. 그런데 일부의 어떤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이자율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뒤에 낮아지는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처음 가입할 때 내가 요 정도 가입하고 요 정도 기다리면 나는 나중에 연금을 이만큼 받는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을 탈 때가 돼서 이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생각한 거에 반도 안 되는 연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연금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모르고 가입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데요. 예. 저는 사실 연금의 경우, 특히나 노후자금의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분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경제력이 약화되는 시간이고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가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노후 준비가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하면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굉장히 좀 엄청난 좀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노후자금이고 그리고 장기저축일수록 좀 보수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가입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해지를 해서 내가 넣은 돈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요즘 연금보험의 해지 환급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기껏 5년, 7년이나 부었는데 괜히 해지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손해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잘 생각을 하셔서 장기저축의 경우는 너무 크게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입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좀 저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 하면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다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왠지 막 이름부터 좀 불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망을 어떤 예.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해도 준다라는 말이 종신보험입니다. 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종신보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면요. 예. 내가 지금 당장 돈은 필요 없고 나는 이자 수익을 계속 노리고 싶은데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보험이든 어떤 보험은 만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종신보험의 경우는 만기도 없습니다.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자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단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다만 처음에 종신보험이 나왔을 때 즉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었을 때 일부에 이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 납입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중간에 괜히 해지해가지고 또는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었던 시기거든요. 아무래도 빅데이터가 부족한 시기였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굉장히 비쌌어요. 사망보험금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 중간에 이걸 끝까지 납입하지 못하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해지했을 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처럼 해지 환급률이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는 피해를 많이 봤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2세대 종신이라고 해서 이제는 뭐 암도 되고 뭐 뇌도 되고 심장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종신보험이 나왔는데 그건 또 CI 보험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게 2세대 종신보험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종신보험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사망보험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예. 1인 세대 가구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까지 계속 유행을 하던 뭐 욜로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내가 사망한 이후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는 별로 니즈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종신보험도 이제는 좀 변화가 돼서 은행 적금의 이자율이 내려가고 연금보험의 이자율이 내려가는 대신에 이 종신보험의 확정금리형 이자율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이 정해져 있지만 사망보험금과는 관계없이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을 잘 가입하면 이제는 연금보다 혹은 웬만한 저축 상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 활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네. 설명을 드릴까 해요. 좀 빨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유리할까요? 우선은 두 가지 종류의 종신보험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신보험은 무해지 종신보험입니다.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 사실 대부분의 종신보험은요. 종신보험을 10년에서 20년가량 납입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한 2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그러니까 총 한 3, 40년 정도의 시간이 들어야지만 어떤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이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신보험의 경우는 납입기 끝남과 동시에 이자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을 내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10년 납일 때 딱
납입이 끝나는 순간 116%예요. 바로 116%요? 네. 아까 제가 월 100만 원씩 적금을 10년간 불입해도 총 받을 수 있는 이자가 100만 원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면 이자는 계속 또 낮아질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내가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다. 물론 큰 돈이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네. 100만 원씩 이 보험에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납입이 끝난과 동시에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네.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25년 납일 때 126%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대비에 또 보험료가 저렴해요. 다만 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10년을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9년 있다가 해지를 했어요. 그럼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해지환급금이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지를 할 사람들만 가입을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10년이든 15년이든 내가 계약한 기간을 다 지킬 수 있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소득에 어떤 그 높낮이가 없는 분들께서 내가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저축해야 될지 모르겠다. 적금을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조금 위험 요인이 있는 상품에 넣자니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 10년 정도 내가 납입은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할부금을 내듯이 10년 정도라면 내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납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좀 안정적인 분들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너무 크지 않게 내가 딱 납입할 수 있는 그 기간과 그 금액을 맞춰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나는 혹시라도 중간에 해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해지 종신보험이 아닌 아래에 있는 추가 납입형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서 예.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다만 이거는 납입이 끝난 동시에는 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 정도는 바라보고 하셔야 그래도 내가 낸 돈의 몇 배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추가 납입 종신보험의 경우는 추가 납입만 잘하시면 약 5년만 해도 원금을 넘어섭니다. 그런 부분이 예. 활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무해지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를 들어 약 한 20만 원 정도를 납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적금 대신에 나는 요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2,400만 원이 되겠죠. 10년을 납입하면. 이자는 납입이 끝난과 동시에 약 400만 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 납입이 끝났을 때 내가 이 400만 원을 인출하면 5년 뒤에 또 비슷한 정도의 이자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나는 3,400만 원씩 계속해서 인출을 해도 내가 낸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는 난 중간에 나는 이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이자 수익을 계속 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넣어놓으면 더 많은 이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찾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1억 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의 경우는 월 72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던가 아니면 밑에 화면에 나오는 대로 월 45만 원씩 15년을 납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년, 15년 만에 나는 1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와, 구체적인 1억 원 플랜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1억 원 플랜 같은 거 가끔 전단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것을 은행 상품이다 생각하시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건 은행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런 것과 똑같은 보험 상품이에요.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이 대신 판매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상품을 통틀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무해지 종신보험은 더 빠르고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사업비를 덜 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목적 자금, 나는 10년 뒤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자를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목적 자금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맞춰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0년을 넘기기 때문에 무조건 비과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를 단 1원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상품이 없으신 분들은 이 보험을 좀 잘 확인하시고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형 종신보험은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나중에 혹시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예.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우선은 사망보험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어리다든지 혹은 내가 혹시나 좀 위험 직군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가족에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다른 보험보다도 더 저렴하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아실 수가 있고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내가 젊었을 때 별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 저축했다가 목적 자금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쓰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별로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시불로 찾아서 사업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상속세 재원도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좀 저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자를 지금 적금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무해지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정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산관리를 하고 또 불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적인 궁금증 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